그래서 제가 그 빨래 부르신 분께 여쭤봤었어요. 혹시 지금 본인 빨래는 본인이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. 그분한테 혹시 같이 했을 땐 제가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. 그냥 나는 빨래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도와드리죠. 네. 세탁기에서 꺼내드려요. 아 정말요? 널진 않고? 넣는 네. 것까지는 하죠. 네. 아 넣는 것도 하세요? 네. 그럼 많이 도와주시는 거네요. 며칠 전에 오신 거는 엄마가 다 해주신대요.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할 생각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 굉장히 갑자기 쇼킹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꺼내주시고 널어주시고 아, 그 정도면은 뭐 자취할 때는 본인이 하셨어요? 네. 네. 자취할 때도 본인이 하고 엄마랑 살 때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죠, 맞죠. 엄마의 입장에서 아무튼 네 엄마든 아들이든 딸이든 빨래는 정말 하기 싫어요. 그죠? 새 옷 입을 땐 좋은데 빨래 하려고 하면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이 노래 가사 첫 가사도 빨래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. 기대됩니다. 이적 씨의 노래 빨래 들어갈게요. 전주가 없네요. 바로 갈게요. 빨래를 해야겠어요. 오후에 비가 올까요?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. 괜찮아요.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.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.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힘을 살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은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 황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.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랑의 속 남김없이 피워내도록 이런 마음으로 버텨야 했죠.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에
박수 주세요.